오늘은 페이스북의 주요 그룹 중에 하나인 인문학 신학연구소 에라스무스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관상기도의 위험성이나 또 신학의 변질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의 주요한 핵심 키워드는 신론의 변질, 인간론의 변질, 여기에 주안점을 맞추고 잘 가야 된다 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이 페이스북 자료를 보면, 근래 이 인문학 신학연구소 에라스무스가 하고 있는 강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특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은 이 안규식 연구원과 함께 다섯 유형물을 하나하나 차근히 알아볼까요? 이렇게 말했는데, 요 밑에 내려오면 좀더 이제 구체적인 광고가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 신학 세미나 다섯 유형모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다섯은 한국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기독교 신앙과 치열한 수행을 통해 체험적 진리로 신을 추구했던 사상가입니다. 최근 다섯의 사상과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안규식 연구원이 그의 삶과 사유를 친절하게 설명하는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안규식 목사님이 이 다섯 유형모의 사상과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 안규식 목사님의 유튜브 동영상에 검색을 해보면 이 폴틸리 문화의 신학 위드 안규식 연구원 해가지고 여기에 서론에 보면 뭐라고 해놨냐면은 이 자신의 관심 분야가 오늘날 이 동양적 전통과 사유로 기독교 신학을 어떻게 담아내고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이 안규식 이 목사님이 이렇게 박사학위의 논문을 이렇게 낸 것이 박사학위를 받은 이 다섯의 사상과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 안규식 목사님의 근본적인 마인드가 뭐냐면은 동양적 전통과 사유로 기독교 신학을 어떻게 담아내고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거였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다섯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한국의 대표적인 철학자다. 그 다음에 뭐 철학이야 자기가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 신앙과 이 그리스도교 신앙과 치열한 수행을 통해 체험적 진리로 신을 탐구했던 사상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섯이 유형모가 그리스도교 사상가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웅전이 예배당이 되는 거죠.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 다석이 말하는 것, 이 다석이 말하는 그리스도, 유형모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이 토착화 신앙에 근거한 토착화 사상이니까, 대웅전이 예배당 되는 게 뻔한 거예요.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는 뭐겠습니까? 결국 상제의 자유의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라스무스의 의지는 상제의 의지가 돼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아무리 말해도 의미가 없어요. 결국 이런 모든 일에 다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결국 선불교적 명상, 도약, 폴틸리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이 유튜브에 보면은 여기 IVP 출판사에서 나오는 건데, 정말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이 IVP 출판사 여기 보면은 여기 2021년 3월 5일에 나와 있는 폴틸리의 문화와 신학 해가지고 여기를, 이런 책을 냈다는 여러분, IVP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게 정말 기절할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관점, 설명을 해주면서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
동양적 전통과 사유로 기독교 신앙을 담아내려고 하는 이 안규식 목사가 이거를 중요한 내용을 짚어준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 신학의 흐름들, 과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또 개혁신학의 이 신앙이겠냐고요.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 기독교, 목사, 그리스도 뭐 이런 기독교와 성경에 있는 여러 말들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과 의미에 있어서는 완전히 기독교를 벗어나 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적은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정말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자료를 이렇게 검색을 해볼까요? 뭐 이렇게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가지만 찾아보면 문화의 신학, 폴 틸리 이 문화의 신학을 보면, 자 여기 띄워보겠습니다. 여기 문화의 신학 이래놨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폴 틸리 정재현 지음 해가지고 IBP 모든 클래식 시리즈 17 해가지고 냈어요. 정말 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칼바르트가 뭐라 해놨습니까? 칼바르트가 뭐라 했다고요? 틸리는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위대한 신학자다. 칼바르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 틸리가 이렇게 나오듯이 정말 이런 그 기독교 출판사에서 이런 책들을 이 IBP에서 이렇게 출판해 내니까 여러분 기독교 어떻게 되겠습니까? 틸리를 말한다는 것은 그냥 소위 말해서 실존 이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답하고 기독교가 답해 준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것을 상관관계 방식이라 했잖아요. 예를 들면 설교를 시작할 때 뭐 현실에 일어난 일, 지난주 또 이번 주에 일어난 일들을 목사가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공개하는 듯이 오픈한다죠. 이렇게 삶을 나누는지 하면서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는 게 마치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 것이 마치 아주 유식하고 앞서가고 남달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이 폴 틸리의 상관관계 방식 설교예요. 그런 것들을 개신교라 하니까 그게 무슨 개신교겠어요? 선불교로 갔다니까요. 그런 실존의 문제를 기독교가 답한다 이렇게 그 상관관계 방식을 말했지만 끝은 그 종착역은 선불교로 갔다니까요. 그런데도 여기 페이스북에 나오듯이 문학 신학연구소 에라스무스에서는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다섯 유형모 읽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흘러가는 이 현대 기독교의 흐름이라는 게 무엇인가 정말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 말하는 기독교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여기 또 다른 이 자료들을 이제 기독교에 나오는 이런 여기에 신학의 사상을 말하면서 또 나오는 자료 중에 하나가 여기 다른 자료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지만은 이 조지 린드백의 이 교리의 본성을 다루는 게 또 나와요. 여기에 이 신학 연구소 에라스무스에 보면 이 교리의 본성 여기 말하잖아요. 지난 1일 두 번째 호는 온라인 강의로 조지 린드백의 교리의 본성을 이렇게 강의했다. 강의로 보내드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교리의 본성, 조지 린드백 이렇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 교리의 본성 하면은 뭐 굉장히 뭐 조회가 깊고 이 정통 기독교에 있는 것처럼 말할 것 같지만은 여기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1900년대 후반에 출간된 책 중 신학계에 가장 많은 반응을 불러온 작품 중 하나로 지금은 신학과 교리의 본성에 관한
광범위하고도 깊은 통찰을 제공해 주는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그뿐 아니라 교회 일치운동, 종교 신학, 다원주의에 관한 논의 등에서도 필독서로 분류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 관점에 따르면 각 종교가 자기 정체성과 교리를 고수하면서 동시에 교회 일치운동과 종교 간 대화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다고 논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1900년대가 어떤 겁니까? 미국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에 무너지고 여기 말했던 것처럼 교회 일치운동, 종교신학, 다원주의, 우리 앞에도 봤듯이 뭐 비교 종교학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기독교고 껍데기만 기독교지 내용은 다 같은 거예요. 그 다 같은 걸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그 토착화 신학을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제가 여기 이걸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기독교와 불교의 만남. 유기종 박사가 뭐라 했다고요? 유기종 박사가 이 루돌프 오토를 말하면서 맨 밑에 말했던 거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주목을 끄는 점은 오토가 불교의 무 혹은 공의 개념을 서양이나 혹은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이 파악한 전적 타자 혹은 이질적인 것에 대한 신비적 방법에 의한 인식, 다시 말하면 궁극적 실제인 신에 대한 신비적 경험의 내용과 동일하게 보았다는 사실이다. 오토의 이런 생각은 매우 중요한 사실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서구인들이나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도 이질적으로만 느껴지고 심지어는 일종의 허무주의 내지는 부정주의 종교 철학 원리로만 인식되던 불교의 공사상을 새롭게 보았을 뿐 아니라 기독교 신비가들이 경험하고 체득한 신, 그 하나님의 내용의 내용과 동일한 차원의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저 김남준 목사님께서,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불교의 무, 공, 진화 이런 게 다 같은 거다 이거예요. 여기 지금 이 1900년대 미국에 이렇게 이 기독교가 자유주의 신학에 신신학에 박살이 나서 무너지는 그때에 그렇게 열광적으로 익혀졌던 책이 바로 이 교리의 조지 린드백의 이 교리의 본성이라는 책이에요. 참 이런 책 읽어보면요. 겉으로 봐서는 금방 잘 표가 안 나요. 그 문제는 이 신학연구소, 인문학 신학연구소 에라스무스가 마치 이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방향성에 있어서 매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오늘 말하려고 하는 거 다석 유형모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살펴봐야 안 되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그 여기에 인문학 신학 연구소 여기에 나왔듯이 뭐라고 했어요? 다석의 사상과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IBP 출판사에서 나온 문화의 신학에 대해서 이 폴 틸리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했듯이 이런 그 연관성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더 충격적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석 유형모가 뭐냐? 여기도 말했듯이 이 유형모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그 신이라는 것은 여기 뭐라고요? 그리스도교, 유교, 불교, 도가사상, 대종교 등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런 다석의 사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다석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나로 정체성을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냥 모세, 예수, 공자, 맹자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유한다.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의 영향을 입어가지고 이런 여러 이제 이런 과정들을 밟아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이 토착화라는 게 결국 무슨 상황화, 여기 말했던 문화화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 한국의 이 동양의 관점에서 이렇게 한국적 신앙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놀랍게도 결국 우리 이 한국의 소위 말해서 동양의 이런 무속 신앙이든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나 같게 돼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자료를 하나 더 볼까요? 여기 보면은 토착화와 토착화 신학 김광식 교수에서 연세대 조직 신학 교수가 올린 글이 있어요. 이 토착화 신학의 과제가 뭐냐라고 할 때 명백하게 한국적 신학을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이 내용의 중요한 이 개념을 이제 뭐로 보고 있느냐라고 할 때, 전에 제가 말했듯이 그 유동식 박사, 이 유동식 박사가 그 한국적 창의성을 풍류에서, 그래서 풍류신학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무교, 여기 말했잖아요. 무교. 무교가 한국의 이런 것이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이 풍류도로 나타났고, 그게 발전된 것이 화랑도다. 그래서 이 풍류도가 뭐 어떤 거냐면은, 유불선을 다, 이 유불선 삼교를 포함하고 민중의 구원을 위해서 재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했듯이 풍류신학이다. 그러니까 민중신학이라 한다.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왜 한국의 이 신학이라는 것이 그런 토착화 신학으로 가고 그 민중신학 이런 걸로 가느냐라는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한국적 창의성의 원천을 솜씨와 풍류에서 보다는 민중의 역사와 종교 역사 속에서 찾으려는 신학적 시도를 민중신학이라 한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이 뭐예요? 여기 위에 말했듯이 민중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재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섯 유흥모로 가든지 폴틸리로 가든지 그 어떤 토착화 신학의 과정의 내용으로 가는 건 다 어떻게 갑니까? 이 결국 그 방향성이 민중의 구원, 풍류 신학, 토착화 신학 이런 결국 핵심들로 결국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런 뭐 프로이트도 나오고 이런 걸 동원해서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결국 유불선, 이 삼교 이런 것들과 다 하나가 되어서 결국 기독교도 같이 하나가 되는 이 동양신학, 토착화신학, 여기서 동서양의 만남으로부터 한국신학이 출발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1992년 7월 10일자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생각하는 토착화에서 이정배 교수, 참 제가 여기 밑에 글 보면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정배 이연선 교수에서 명예퇴직하고 강원도 횡성에서 현장 아카데미와 신연구소에서 토착화 신학에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말 진짜 이 그 기독교 정말 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도 뭐 종교개혁 500주년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뭐라 그러냐, 여성 신학자 이연선은 오래전부터 동양 유교 고전에서 배운 세 개의 개념인 이 세 가지 성을 가지고 토착화 작업을 수행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인문학적으로 풀어내면서 이렇게 통합성, 타자성, 지속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와 유교와의 일치, 대화 이런 것들로 방향성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 참 지겹죠. 정말 지겹죠. 했던 소리 또 하고 그 말을 또 뭐 하려고 하나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목회자들과 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전과는 너무너무 다르고 갈수록 정말 우리의 이전에 참 순수하게, 또 지금도 순수하게 믿음으로 가려고 하지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점점 더 교회가 그 본질에 있어서 벗어나서 점점 이제는 다른 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뭐 여기 여기 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가 본래 사회주의였기에 소중하다는 이들 목회자들의 주장을 폄하 조롱한다면 자본주의에 먹힌 기독교 감리교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특이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잘 보십시오. 기존 토착화 스승들, 소위 문화신학자들이 종교해방신학자, 변선한 이전으로부터 퇴행한 결과였다. 이로부터 예전에 언급된 것이지만 감리교 내 토착화 문화신학 전통의 한계가 분명해졌다. 이는 자신들 속에 자유주의, 문화주의 전통뿐 아니라 진보성, 곧 사회주의 유산이 있었음을 잊은 자업자득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이 토착화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의 그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이 사회주의 유산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뭐라 했습니까? 손정도를 비롯하여 김창준, 그리고 전덕기를 중심한 독립 세력들을 망각한 결과였다. 이후 장기천 감독이 NCCK를 통해서 그 뜻을 펼쳤고 박순경 교수가 주체 사상을 연구했으나 주목받지 못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 그러니까 기독교가 본래의 사회주의였다라는 거, 이 관점이 앞서 말했잖아요. 민중의 해방, 토착화. 그러면서 이 다석 유형문화, 폴틸리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줄 때는 개신교, 기독교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만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들을 똑같은 단어로서는 같이 말하지만 그게 어떤 그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 그 함의들을 보면 이 동양의 무속이나 유불선이나 그 어떤 이런 그 동양적 종교 영성 이런 것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유기종 박사가 말한 것처럼 전적인 다자나 그 루돌프 오토의 누미노제나 뭐 불교의 공개념이나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석 유육모가, 제가 앞서 처음에 말했듯이 다석 유육모가 그리스도교 사상이면 저 불교의 대웅전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결국 끝은 어떻게 간다고요? 이렇게 다석 유육모의 토착화나 이 IVP 출판사에서 낸 이 문화의 신학, 이 폴틸리의 이런 것을 계속 같이 공부하고 같은 개념으로 가니까, 아까 앞서 봤던 조지 린드백의 그런 교리의 본성이나 이런 책들 어떻습니까? 결국 종교 통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이거예요. 굳이 기독교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이 조지 린드백의 이런 교리의 본성 이런 책도 역시 같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참 우리 신학의 우리 신학의 지금 현 시대의 이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이런 데 열광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의 이 신학적 흐름이 그렇게 변질이 되어 가고 있고, 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도 관상기도, 말은 관상기도 안 하고 침묵기도를 하면서 그런 걸 가르치고, 또 신학생들도 그런 걸 체험하려고 하고. 여러분 오늘 봤듯이 어떻습니까? 이런 다석 유육모를 말한다 하면서 그게 결국 이 토착화 이 신학의 핵심이라는 게 민중신학, 사회주의, 그런 민중의 해방, 폴틸리, 전적인 폴틸리의 궁극적 관심, 예,
칼바르트의 전적인 타자, 불교의 공이나 이런 진아 이런 개념하고 다 같아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정말 기독교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음암무시합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 참 놀라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런 그 이 신앙연구소, 에라스무소 이런 걸 보고 이게 분별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이런 길로 가고 있는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각성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시대에 참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탁 붙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어렵고 모두에게 참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시대의 흐름들을 보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이 개혁신앙으로 말씀대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약하지만 정말 이런 이 폴틸리로 현대 영성으로 가고 있는 이 흐름들 이 속에서 빠져나와서 말씀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혁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또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